승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트입니다. 이번에는 버스 시뮬레이터 게임은 아니고 이것저것 자동차를 몰아보는 게임, 3D 운전 게임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에는 버스 유튜브인 만큼 이 게임에서 한번 버스를 몰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솔직히 3D 운전 게임 하면서 어떤 컨텐츠 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몇달 동안. 솔직히 내가 승용차 관련해서는 진짜 컨텐츠를 못 만들어야 되거든. 그럴짜니 버스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현대 뉴슈파 여러시티가 있는 줄 몰랐던 거야. 이게 나온 지 보니까 몇달 됐더라고. 근데 이걸 최근에서야 알게 된 거야. 그렇다 보니까 뭐안볼순 없죠. 그래서 뭐 이것을 몰아볼 것이고, 뭐 보면은 진짜 내부가 잘 구현돼 있어요. 진짜 무료 모바일 게임인데다가 심지어는 광고도 없는 이런 게임이잖아요. 무료 모바일 게임에 버스 내부가 구현돼 있다? 뭐이 정도면 진짜 군침이 안돌 수밖에 없죠. 이제 군침 드립 좀 그만 좀 치고 싶은데 참 제가 하고 싶은 드립이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자, 일단 참 내부는 진짜 상당히 잘 만들었고, 우선 이제 보면은 버튼, 하차벨 버튼은 개선형 버튼이 있네요. 이것을 보고서는 이 차는 개선형 뉴슈퍼 에어로시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운행을 띄워볼 건데, 그냥 운행을 띄면 재미가 없어요. GPS가 네, 연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보면은 손이 드럽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운전하기에는 너무 빡세. 그래서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운전해볼 거냐? 게임패드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현대 뉴슈퍼 에어로시티의 핸들 모습은 볼수 없게 됐지만, 그래도 뭐, 운전은 잘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패드를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자, 일단 이렇게 패드를 장착했어요. 네. 장착했고요. 자, 일단은 앞문을 제가 실수로 닫았으니까 일단 열어놓고, 뭐 이제 시동을 걸겠습니다. 이 버스는 506번 버스입니다. 기사님, 오늘도 안전운행하시기 시동을 걸었고요. 바랍니다. 문을 닫고 이제 출발을 해야겠죠? 자, 출입문 폐쇄. 자, 시점도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1인칭 시점이 뭐 구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수동 변속기 선택을 못해서 좀 아쉽긴 아쉬운데, 오토미션이 달린 고급 뉴슈퍼 에어로시티라 생각하고 한번 운행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트 켜. 그리고, 잠깐만요. 자, 일단 원인을 찾았습니다. 어떤 원인이냐고요? 재미있는 실수를 하다못해 이쯤 되면 내가 대머리 빡빡이에 간세포 수준의 지능을 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파킹 브레이크가 이 상태가 파킹 브레이크가 나가 있는 줄 알고 이쯤 되면 출발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이렇게 불이 켜져야지 파킹 브레이크가 꺼진 거더라고요. 자, 아무튼 뭐 경시가 필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첫 번째 정류소에 도착을 해서 승객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플랫폼인 게 아주 승객분들이 잘 타게 생겼어요. 이쯤 되면은 진짜 집값이 꽤 비싼 동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 버스 정류소가 있잖아요. 진짜 아주 잘 지어진 아파트인 거는 틀림없어요. 우리 집도 버스 타러 나가려면 적어도 걸어서 한 5분은 걸어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나오자마자 버스 정류소라더니 진짜 뭐 어디 놀러 갈때 귀찮진 않겠어요. 자, 일단 여기서 우회전 하고요. 첫 번째 정류소로 바로 달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회전 하고요. 이거 바로 좌회전 해야겠죠? 이번 네. 정류소는 자, 깜빡이 웅계공영 틀고요. 주차장입니다. 자, 다음 바로 정류소는 좌회전. 좀 웅계시장입니다. 넓게도 들어가야 되는데, This stop is on 여기 벽에 Gipabu 부딪힐까봐 parking 그냥 lot. 중앙선을 살짝 침범해서 들어갔죠. 자, 일단 첫 번째 정류소 도착을 했는데, 아주 네이가 길을 막고 있죠. 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소위 이제 가끔 그 버스 기사분들이 억지로 이렇게 정류소에 들어가는 방식을 써가지고 들어가겠다. 들어가는데, 잠깐만요. 뭔가 박는 소리 같는데? 에이, 기분 탓이지? 예. 아, 다행히 박지는 않았네요. 네. 자, 첫 번째 정류소 도착. 자, 도착했고요. 바로 출발을 하지 말고, 조금 여기 대기를 타도록 할게요. 신호가 바뀔 때까지. 우선, 여기 이제 운계 공영 주차장인데, 제가 여기 왜 공영주차장이라 해놨냐면요. 뭐, 여기 이제 트레일러도 있고, 뭐, 주차되어 있는 버스도 간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공영주차장 했어요. 그러기에는 중간에 좀 연못이 있는 게 흠이긴 한데, 그래도 뭐, 주차시설이 있다는 게 어디예요. 자,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만간 신호가 바뀔 것 같아가지고, 미리 좀 선점을 해두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였으면은 먼저 여기 앞자리 차지하려고 미리 차들이 들어왔을 텐데 여기 AI들 그러니까 여기 시민분들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아닌 건지 아주 느긋하네요. 자, 두 번째 정소 여기 어디지? 네, 운계시장 도착했습니다. 자, 운계시장 도착했고요.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 사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자, 일단 뭐 이 게임 보면은 진짜 보다시피 시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뭔가 인쇄자를 뽑기 좋게 생겼다? 잠깐만, 이게 문이 열리는 거야? 아, 이거 키 때문에 진짜 승객 시점부터 뭐 이런 이제 우리가 막 탑뷰라 했잖아, 탑뷰.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는 시점까지 낙훈동 참 진짜 이런 사소한 요소는 잘 구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낙훈동 농협지점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했고요. 자, 여기서 바로 문을 닫고 미리 가서 신호 대기를 할게요. 일단 보면 여기가 이제 농협 지점이잖아요. 근데 보면 주변에는 농협 지점이 없어요. 근데 그러자니 또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뭐 농협 지점 했다. 뭐 어차피 저기 이제 건너편 가면은 이제 저 앞에 농협 지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네. 자, 신호가 좀 빨리 안 바뀌네요. 그리고 이 동네는 좀 보면 신호등이 좀 불편하게 생겼어. 불편하게 했는데 우선 여기 정류소는 패스를 하고 바로 이제 다음 정류소 낙훈다리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불편하느냐, 보통 보면 신호등이 식으로 하나밖에 없 이게 코앞에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저 이제 건너편에는 신호등 하나 설치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항상 위를 쳐다보면서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이 아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 뭐 버스기사분들은 목디스크가 좀 심할 거다. 그러니까 허건날 목디스크 때문에 뭐 정형외과에 자주 들으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이번 들고요. 이번 정류소는 낙훈다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오이르넹 아제라천 지점입니다. 신호가 참 빨리 안 바뀌네. 신호가 빨리 안 바뀌는 건 진짜 현실감 있게 잘 구현해 놓은 것 같아. 자, 출발. 그래도 뭐 이제 신호등 불편한 거 빼면은 참 이 동네는 보면은 인싸 동네인 게 이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모노레일도 참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거 보면 진짜 잘 사는 동네인 거는 틀림없어요. 틀림없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걸 해야 돼요. 바로 뭐냐?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데 앞에 일렉시티한테 뺏겨버렸어. 거참 씨 일렉시티 아저씨, 내 운행하는 노선 뻔히 아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연맥이려고 먼저 자리 선점하는 거 보소. 자, 신호가 바뀌었네요. 이번 정류소는 오이르넹 제가 근데 아직 키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음 정류소는 어떤 키가 어떤 키인지 모르겠어요. 이 키가 깜빡이 키인데 여기 그 뭐 보면 이렇게 방향키 누른 거 있죠. 이게 있잖아요. 그건 줄 알고 깜빡이인 줄 알고 문을 열어버렸어. 자, 그리고 이번 정류소는 오일뱅크 아제라천 지점이에요. 네, 아제라천 지점에 도착했고요. 그래도 이제 다시 다리 건너서 뭐 돌아갈 거기 때문에 여기 또 정류소를 안 지어놓기는 조금 아깝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노선을 또 이렇게 가는 동안에 주유소 하나도 없잖아요. 뭐 그래도 주유소 한번 경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만들었다. 자, 뭐 그렇고요. 자, 일단 여기서 또 승객분들 취급하고 바로 다음 정류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그래도 이 버스 코너링은 아주 그냥 죽여주네요. 네. 보통은 한번 후진해서 돌아가야 되는 이번 정류소는 곳도 한 번에 쫙쫙 도는 게 진짜 아주 그냥 아주 코너링 맛집이야. 코너링 맛집. 자, 이번 정류소 불공다리. 자자, 빨리 문 열고 빨리 문 닫고 신호 바뀌기 전에 이번 자, 너네일을 칩시다. 불곰동 상가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불곰동 상가 문계국제공항입니다. This stop is the Brown Bear Dong. 이번에는 좀 여유롭게 있어도 돼요. 왜냐고요? 우회전을 할 거기 때문이죠. 자, 아이고, 아이고, 좀 인생짤 좀 뽑으려다가 씨, 내일이랑 한 번 쿵했네요. 네, 자, 죄송합니다. 디디디디디디디디.
자, 여러분은 뭐 이렇게 운전할 때뭐 한눈 팔지 말다 뭐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운전한 거고요. 난 솔직히 이제 뭐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진짜 이 시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 진짜 뭔가 그 옛날 GTA를 하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길 건너 친구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이것으로 3D 운전 게임은 다시 한번 운전 뭐 그러니까 시점 맛집이다, 카메라 맛집이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번 좌회전 정류소는 하면서 웅계 국제공항입니다. 뭐 운계 This stop is 국제공항에 Ungi 도착했다. International Airport. 우리 버스의 마지막 정류소입니다. 오늘도 헌트 운수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뭐 운행이 끝났고요. 여기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호등이 참 불편해가지고 목 디스크를 보냈어요. 자, 저는 이제 슬슬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 공항이 아주 소음이 장난이 아닌 게, 그냥 귀가 먹겠어요. 귀가 먹겠어. 그러고 보니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공항이잖아요. 공항에서 도시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주민들 이거 민원 안 넣는 게참 농후해. 참 이쯤 되면은 한번 민원 넣어가지고 공항을 조져놨을 텐데. 자,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승객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